대구에 위치한 한 농장.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 유구가 있다는데요. 그런데 요리 보고 조리 보고 아무리 봐도 생김새가 젖소 같은데요. 유구랑 수송아지들이 태어나서 거세를 하여 고기소로 전적으로 사육된 것을 유구라고 합니다. 유구는 성장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인데요. 30개월 정도의 사육기간을 갖는 타품종에 비해 20개월 정도의 사육기간을 거쳐 출하됩니다. 유구는 약 20여 개월에 많은 출하가 되니 육질이 아주 연하고 풍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단백 저지방이라고 하여 요즘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높으며 가격이 아주 저렴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유구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맛은 기본, 단백질과 각종 미네랄이 풍부한 유구. 어떻게 길러져 우리 식탁에 어떻게 오르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 365일 청결함을 유지한다. 소들의 건강을 위해 청결함은 기본. 출입할 때 방제복은 필수고요. 방역 또한 철저히 이루어진다고요. 두 번째, 몸에 좋은 사료들로 영양 보충하기. 오전 11시 30분, 유구들의 점심시간인데요.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이 사료. 알고 보면 건강식이라는데요. 저희 배합사료에는 칼슘과 미네랄과 생제를 첨가하여 다른 가축에 비하여 아주 더 튼튼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구가 풀만 먹고 자랄 경우 성장이 늦고 비육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이곳은 옥수수, 콩 등 곡물로 만든 사료를 먹이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농장 곳곳에 놓아둔 미네랄 블록은 소의 육질 형성에 도움을 주고 유구가 핥으면 무기질, 비타민 등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 없는 편안한 환경을 조성한다. 오후가 되자 갑자기 분주해진 농장. 한 달에 한 번 있는 톱밥 작업을 하는 날인데요. 톱밥을 깔아 푹신하게 만들어주면 유구의 관절 보호는 물론 유구의 기분까지 업업! 유구 사육하는데 정성이 정말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키운 유구들, 건강함의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위에 노란색 기표가 이곳이 달려있습니다. 저걸 인터넷으로 생산 이력기를 줘야 하면 어디서 사육되고 언제 태어났고 출하할 때는 어디서 출하되고 등급이 뭐 났는지 또 몇 킬로 지우기 몇 킬로 나오는 건지 다 상세히 나오는, 쉽게 얘기해서 사람으로 얘기하면 중등급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쇠고기 이력제라고 해서 한우처럼 유구 출생부터 판매까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마블링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건강한 유구 탄생 비결 중 한 가지. 출하가 되면 관장에는 합격 도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구는 초록색, 젖소는 청색, 한우는 빨간색. 이 도장 색깔만으로도 한우와 유구와 젖소가 구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몰랐던 유구 성장 과정, 이제 확실히 아셨죠?